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장인 김문기 씨를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정에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출두를 하고 있죠.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네요. 이것은 월간 조선 4월호가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월간 조선 4월호의 가장 큰 기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결정적 정언이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2017년 3월 8일 바로 직전에 2017년 3월 8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발표하는 그 관련해가 그 직전에 고 김문기 씨하고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했다. 그것을 김문기 씨를 서포트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검찰 기자한테 털어놓은 거네요. 예. 그다음 이제 어제 했던 것처럼 이인규 부장 시기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노무현 대통령은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남음이 있죠. 좀 소탈했기 때문에. 쪽팔리잖아 이런 이야기는 전직 대통령 입에서 참 나오기 힘들지만 노무현 대통령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이번에 월간조선의 가장 큰 특종의 일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선거법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뭐냐. 여러분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 상당히 결정적 증거입니다. 돌아가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직접 여러분들 업무를 바로 직원 글에서 도왔던 직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문기 개발 1처장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결정적 정언 나왔다. 이 선거법 위반은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그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그걸 내가 들었다. 김문기 나에게 대장동 수입골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전화를 직접 했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관계자 A씨의 증언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인 A씨는 재판 증인으로 나서게 된다면 제가 사실대로 밝히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김문기 경찰 수사 기록에는 이미 이재명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 직접 만났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를 같이 치고 카트를 같이 타고 다녔지만 모른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언이 나온 거네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 A씨는 월간조선 기자에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그것이 2017년 3월 7일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몇 번 고 김문기 처장한테 여러분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확인한 겁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나에게 A씨에게입니다. 시장께서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대장동 사업 이익금 5,503억 원에 대해서 물어 자세히 설명드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김문기 전 처장을 도왔던 성남도시별공사의 핵심 관계자 A씨는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금에 관해 물었던 것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를 대장동 개발 이익금에 사용하고 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공원 사업을 직접 발표할 당시 2017년이죠. 한번 봅시다. 예, 2017년 3월 8일 바로 직전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A씨는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적 대리인을 통해 김문기 전 처장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냐는 월간조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문기 전 처장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 같이 일을 도우는 사람이니까 전화를 받고 나서 이야기를 해준 거겠죠. 이게 3월 8일 날 제1공단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 이 발표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 전날이니까 3월 7일인 거죠. 예, A씨가 특정한 날짜는 2017년 3월 7일로서 이날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한 누리실에서 옛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확인할 거를 정진상 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 김문기 개발 1처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예. 종합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2017년 3월 7일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김문기 전 처장에게 직접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공원 사업비로 쓰기로 한 대장동 개발 입금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다. 지금껏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관계자 A씨가 말했고 그 핵심 관계자는 고 김문기 개발 1처장을 직접 찍은 거리에서 지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예. 그 이제 검찰에서 또 부르겠네요. 예. 참고인 조사로 불러가지고 당시 상황을 예. 누가 보더라도 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죠. 뭐 옛날에 김만배 씨가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관이던 권순희 씨로 움직여가지고 그 당시도 형님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처럼 이제 뭐 로비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대법까지 가면 뭐 대법까지는 또 끌고 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오늘 월간조선 4월호 월간조선. 월간조선이 특종을 잘하죠. 2021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 625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고 김문기 전 처장은 진술인은 이재명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 제1공단을 분리한다고 보고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에 배석한 적이 있고 그 외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럴 위치가 아닙니다. 최소 두 번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는 데 배석했다는 것이다. 생전에 김문기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성남시청 시장실을 찾아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다. 수차례 대면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막 전략팀장이었고 이렇게 했으니까 김문기 처장이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거짓이 그냥 뭐 나라 온 전체를 뭐죠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거짓의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많은 사람들이 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끼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왜 몰랐다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조금 애둘러 가지고 여러 직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난 적도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은 이렇게 곤혹을 치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래 말을 꾸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번에 크게 된통 걸리게 된 거죠. 여러분 공병호 TV는 좀 애로가 있고 탄압이 있고 좀 이렇다 하더라도 진실된 목소리 또 소위 진솔한 보수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은 그 유튜브 채널의 인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건 뭐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자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가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건 방송이란 것 자체가 공정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저는 진실된 이야기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판단 같은 걸 잘못해가지고 그렇지만 뭐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하거나 또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없는 것을 꾸미거나 음해를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뭐 정규조 씨와 달리 꾸꾸지 저는 계속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안 보더라도 왜 진실된 보수의 목소리가 너무 드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정성껏 하는 거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좀 많은 탄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중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길게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니니까 또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진실된 목소리 참된 목소리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입신 출시를 도모하지 않는 그런 양심 있는 목소리를 계속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얼굴이 팔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규재 씨도 이제 그만두셨지만 부산시장 나갈 때 제가 해를 끌끌 찼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처럼 그렇게 조금만 여러분들 인기를 구하면은 그걸 기하려가 정치권에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들어가 볼까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양심적인 것도 아닌 거죠.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또 그 사람들의 뭐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일체 그런 거 없이 진실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